지켜줄 거예요. 이런 대사가 그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해야 그렇게 부담스럽게 봐주시지 않을까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, 근데 저는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평소에 막 그런 막 애교나 이런 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기를 할 때는 진짜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서 그 우산 키스 씬 했을 때는 되게 편하게 네,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처음에는 막막하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많이 해봤어요. 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실제 그런 것들을 살리긴 살리는데 너무 과장되게 너무 아픈 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고, 또 저도 수호기가 분명 다리가 아프고 다리를 저는 걸로 인해서 힘들고 그런 좀 불쌍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게 막 너무 큰 어둠이고 수호기에게 걸림돌이고 그게 관객들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수혜를 찾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초반에.